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는 우종찬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전번에 나왔던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을 가지고 우리가 제1부를 진행했는데 실시간 방송이 너무나 뜨거운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2부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시작하면서 제가 좀 감사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1부 가 나가고 난 다음에 공병호 TV를 해외에서 보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멀리 앵커리지에서도 몇십 권 정도 책을 주문해 주셔서 우종찬 기자님한테 참 고맙다는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이 책이 널리 알려져서 박근혜 탄핵의 실체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종찬 기자님 이 책이 나오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일부 마치고 난 다음에. 예. 이게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책을 냈을 때는 예.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또 거짓과 진실 뭐 2017년 그 10월부터 제가 계속해 왔는데 워낙 박근혜 대통령 사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없어졌습니다. 자꾸 그랬는데 공병호 텔레비나가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와서 딱 하고 나니까 와 관심이 진짜 뜨겁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느끼고 교보문고 뭐 예스24 알라딘 이 출판, 그, 서점에서도 막 주문이 들어오고, 해외에서도 연락이 오고, 꽤 그분들 이야기를 했다 그거예요. 공병호 테레비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 고맙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막 출발하기 전에 보니까, 검찰이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내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파기 한송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말씀을 예.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오늘이 상고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상고하는 끝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2심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2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입니다. 2심에서 대통령을 30년형을 20년으로 10년을 깎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설명을 했지만은 제가 이제 판결문을 입수를 했습니다. 보니까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무죄 처리한 거예요. 블랙리스트 부분을 무죄 처리하니까 대통령 형량도 깎이고 그리고 이 파기 환송심 판결문에 검찰이 상고를 안 해버리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결국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사건 그게 결국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 야당 법석을 지었던 블랙리스트 사건이. 네, 그게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목적이 대통령을 비호할 수 있는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김기춘 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거든요. 이 두 사람 발목을 무조건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을 이거 상고를 안 했다가는 난리가 난다. 그래서 상고를 했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러면 검찰이 이제 상고 이유서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다시 그걸 이제 그 3개 부가 있으니까 1개 부에서 그걸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판단이 안 된다 하면은 전원 합의체 또 해부해가. 그럼 검찰 상고 이유가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저는 솔직히 검찰이 상고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박수를 칩니다. 왜? 물론, 그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억울하게 3년 이상 지금 갇혀 있는데, 너무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시고 굉장히 걱정들 하시는데, 그래서 빨리 형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번 8월 15일 날 참 사면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지금 월요일 날, 목요일 날 딱 정기적으로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십니다. 내 근지하고 있다는 걸 그냥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문이 그냥 확정이 돼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재심, 재수사, 그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저는 제발 검찰이 상고 좀 해라 하는데 오늘 저도 뉴스 이제 봤습니다. 상고를 했네요. 상고를 했으면 다시 대법원에 가는데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해 가지고 판결을 할 때 작년 8월 29일 판결을 할 때 그때 대법원이 주문사항이 있거든요. 자. 검찰 너그만, 검찰하고 특검 너그만 계속 항소하고 상고하고 대통령은 항소도 안 하고 상고도 안 했다. 항소 상고 안 하면 그 이유를 안 보거든요. 그래 검찰 너그만 봤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통령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다시 심리해서 판단해라 하는 것을 대법원이 그냥 지적해 둔다 하고 판결을 선한 거거든요. 그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안 지킨 거예요. 자, 이게 파기환송심 판결문입니다. 이게 260석 장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냥 2심을 인용했다 해요. 2심. 대통령한테 징역 25년 때린 2심. 그거 인용했다. 그러니까 다시 해야죠. 다시. 그래서 지금 물론 그때 박근혜 대통령 이 파기환송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그때 이제 제일 좌장, 제일 어른 되시는 분이 조희대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해 3월 달에 이제 그 임기가 끝나가지고 물러나셨는데 지금 나머지 대법관들도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특히 이거 뇌물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주 지금 팽팽하게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 5대 7로 이제 다시 재판해라 해가지고 이제 살아났는데 그 다섯 명의 그 대법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무죄라고 주장하는 대법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이번에 그 이재명의 7대 5로 예. 박근혜 대통령 때의 유죄를 선고했던 예. 그 사람이 정확하게 박 대통령의 무죄를 선고하신 예. 분이다 예. 이야기죠. 예. 그리고 그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에는 대법원들이 다시 심리하라고 했지만은 최소원 피고인하고 이재용 부회장 그 판결문에는 판결문 중에서 반이 유죄다. 반이 무죄다요 판결문이.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판결문이. 이게 뇌물이에요. 그럼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리는데 그래서 검찰이 상고를 안 해버리면은 결국 대통령은 이 문재인 정권 사면 그 눈치 봐야 되는데 검찰이 상고를 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를 도와주고 있는 그 김땡땡 변호사로 계십니다. 그분하고 제가 상의를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의견서 지금 대통령을 도와주는 분은 국선 변호사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 국선 변호사 의견서를 안 내니까 직권 파기를 위한 의견서 해가지고 또 낼 겁니다. 지금 아무도 변호인 조력을 뭐 안 받고 아니요. 국선 변호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 있는데 국선 변호사들도 1심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 되다 보니까 1심 6개월 전거를 잘 모르고 기록 그 수많은 수십만 페이지 기록 그 언제 다 보겠습니까? 그리고 국선 변호사도 이 대통령 사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건을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선 변호사들이 조그만 의견서 내주는 것만 해도 참으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부터 의견 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대법원에 갔었을 때 제가 의견서를 세 번 냈습니다. 이미 세 번을 냈고 그 의견서가 나름대로 제가 조금 통했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해라 파기환송이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래 제가 쓰는 거는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 그걸 제가 쓸 거예요. 자, 쉽게 하나 예를 하나 든다. 우리가 뇌물이란 뇌물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뇌물죄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돈 받으면 그 바로 뇌물죄예요. 공무원이 그 어떤 용도인지 그것도 필요 없어요. 공무원이 돈 받았다 그러면 뇌물죄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지가 안 받고 지 동생, 지 와이프, 제 3자한테 받겨줬다.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직접 받은 죄하고 제3자 뇌물죄를 딱 우리나라 형법에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제3자 뇌물죄는 뇌물죄로 공무원이 지 주머니에 들어간 거니까 뇌물죄 맞는데 제3자는 다른 사람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부정한 청탁이에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아, 그런데 지금 대통령 소위 그 검찰이나 특검의 노래는 뭐냐? 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대가로 정유라 이 말을 지원했다. 그거예요.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조희대 대법관 그런 분들이 그냥 소수 의견에서 무죄다. 그러니까 뇌물죄 또 공범 부분 제3자 뇌물죄 법리적으로 복잡하지만은 이걸 다시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검찰이 저는 진짜 상고하기를 기다렸는데 해줬네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파기환송심만 국한해서 보면은 예. 파기환송심만 국한해서 보면은 저
우종찬 기자님은 어떻게 봅니까? 그 판결을 사실관계라든지 증거관계라든지 조금 전에 이제 뇌물관계에는 전혀 이제 제3자 뇌물도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소위 그 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린 무슨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 사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건도 하다 보니까 파기환송심 판결문 이게 159장인데 이게 판결문만 양형 이유가 159장인데 여기 95페이지부터 보면은 다시 쓰는 판결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 앞에 부분은 뭐 그동안 언급되는 건데 다시 쓰는 판결 이유라는 거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다 하는 게 다시 쓰는 판결 이유예요. 그게 95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돼 있느냐. 좀 천천히 그거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이 법원이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누가? 인정하는 범죄 사실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및 삭제하는 것 외에는 각 원심 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아. 그래 원심 판결, 2심 판결, 예. 2심 판결을 그대로 뺏겼다. 그래서 그대로 인용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추가,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한 거예요. 일부 내용을. 전체 틀을 바꿔야죠. 전체 틀을. 대통령하고 전혀 무관한 건데 일부 내용, 범죄 이 공소사실 중에서 일부 내용을 예를 들면은 권리 없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하는 부분에서 정경영, 이성철 부회장 등 이래 돼 있는 것에서 등자를 빼내고 이성철 부회장, 무슨 팀장, 무슨 한 사람 이름을 밝혀라 그거예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겨우 쓴 거는 그것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 법정에서 파기환송심 선고 법정에서 제가 그때 판사 딱 듣기로는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뇌물 액수 뭐 관련해가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 오석준 부장판사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다고 본다. 별로 없다고 본다라고 예. 그때 낭송을 했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전치부로 그래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 파기환송 판결문 이 부분 찾았어요. 이게 어떻게 써놨냐? 별로 없다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거의 없다예요. 신문에는 별로 없다고. 그 신문에 더 그래 보도가 됐는데. 됐죠. 그러니까 판결문에 거의 없다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착각을 해서 읽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별로 없다고 했다가 의외로 이 국민들이 아니 없으면 없는 거지 별로 없다고 뭐냐 이런 막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고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거의 없다 하고 별로 없다 하고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뇌물액을 다루는 문제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제가 아직 다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딱 보는 순간에 야 과연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뭐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미래재단 부분 대통령 최선 피고인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대로 관계 있다고 써놓은 거예요. 뇌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참 잘못됐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든 뭐 없는 죄를 그냥 올가 맹글로 이렇게 이해도 되겠네 일반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기록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 대통령 사건 기록이 거의 20만 페이지입니다. 1심 재판장이 다 봐야 되는데 혐의가 18개예요. 이거 언제 이거 다 대조해서 봅니까? 대조해서 못 보니까 결국 뭐냐? 검찰 범죄사를 쓴 거 그대로 뺏겨버리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제가 제일 진짜 이 판결문 보면서 화가 났던 거는 이게 제가 오늘 좀 들고 왔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이게 거의 한 400페이지입니다. 그게 박 대통령께서 직접 수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렇죠, 말씀하신 게 기록한 거네요. 쭉 한 거예요.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통령께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억 안 난다, 뭐 모른다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이거 청와대 문서를 딱 제시하니까 대통령, 아, 이거 공문서 아니다. 내한테 보고된 문서 아니다. 그게 맞아요. 제가 기록 대조해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다 이야기하는데 판결문에 대통령 주장이 한 줄도 없다니까요. 판결문에. 판결문에. 자, 대통령 주장, 안종범 주장이 있다. 하나 경제수석이에요. 대통령이에요. 누구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게 판결문에 예. 대통령 그 조사 내용을 인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 하나도 없다. 거의 없다 그래.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전적으로 안종범 씨의 증언에 안종범 증언, 차은택 증언, 소위 노성일 증언, 고영태 증언 이런 것들 갖고 한 거예요. 아, 예를 들어 판결문에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진술을 하시는데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보니까 이 주장은 잘못된 것 같아라든지 그게 대통령 진술을 인용한 거 아닙니까? 그런 표현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뭐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라든지 목표지를 정해놓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갔다 이렇게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광화문 광장에 박근혜 대통령 단두대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목을 친 대통령 형상이 돌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검찰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전부 다 소위 인민재판의 그 광기에 광장의 광기에 전부 다 겁을 먹은 겁니다. 대통령 재판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기록을 그러니까 안종범 진술만 보면 안 되니까 안종범 진술 안종범이의 보좌관 진술 안종범이가 경제수석이니까 경제금융비서관 안종범 밑에 비서관이 다섯 명입니다. 그중에 경제금융비서관이 최상목 비서관이에요. 최상목 비서관의 진술 그리고 이성철 정경련 부회장의 진술 그리고 거기 경제금융비서관실의 방기선 선임 행정관 이 국장 방기선 국장 진술 이걸 같이 봐야 이 사건이 보이죠. 아주 편파적인 그런 증거만을 동원했구만요. 그냥 검찰 공소장 검찰이 이야기하는 범죄 사실을 그대로 벗겨놓은 게 판결이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검찰이 범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벗겨놓은 게 1심 판결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증언 내용은 하나도 진술 내용 진술 내용 진술 내용은 예. 하나도 예. 없다 이야기죠. 예. 아 그러니까 지금 1심 법원에서 김세윤 판사인데 1심 법원에서 어쨌거나 미르 재단하고 케이스 보지 재단은 어쨌거나 대통령과 최소원이가 공모해서 다 했다. 그게 기본 틀이에요. 그 판사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김세윤 부장판사입니다. 김세윤 부장판사 지금 현직에 있습니까? 예, 수원지방법원에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예예예. 예, 예, 예. 그게 박 대통령의 1심 판결 1심 예. 대통령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미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은 대통령하고 최소원이가 설립과 운영을 다 주도했다. 이런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 틀을 딱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틀이 검찰 공소장이거든요. 그걸 딱 유지하고 대신에 판사로서 양심이 있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김세윤 판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미르재단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해 주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김세윤 판사. 김세윤. 예, 예. 김세윤. 예. 지금 수원지방법원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입니다. 예. 그땐 단독이었습니까? 거의 합의부죠. 합의부입니다. 합의부 3명. 3명 하는데 그때 보면 일주일에 4번 재판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아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그 법정 갔을 때 힘들고 그러면 법정에서 잠 안 자는 사람은 김세윤 재판장, 대통령, 최소원 피고인 이 세 사람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나머지 변호사도 졸고 저도 졸고 배석 판사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뭐 방청객들 다 본 거죠. 저 배석 판사 오늘도 존다 하고 말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게 했는데 그러나 김수현 판사 하나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뇌물 액수를 확 깎아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미르재단에 들어간 16개 기업이 넣은 돈이 488억입니다. K스포츠재단에 15개 기업이 넣은 돈이 288억입니다. 그런데 미르재단에 삼성그룹이 보낸 돈이 얼마냐? 298억이에요.
그리고 미래재단에서 삼성그룹이 한게 125억입니다. 488억 중에서. 그리고 K스포츠재단의 삼성그룹 288억 중에서 79억이 삼성그룹이 낸 돈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 됩니까? 125억, 79억, 그 200억 가까이 됩니다. 200억을 김세형 부장 판사가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은 이거는 재단법인이다. 여기 돈 낸 거, 이건 뇌물 아니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죠.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른 판사들 하지도 않는 걸 그래도 김세형 판사가 이거 하나 바로 잡아준 거예요.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박영수 특검, 특검은 이것까지 뇌물이다.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에 준 돈, 삼성이 준 돈은 뇌물이다, 예요. 다른 기업이 준 돈은 뇌물이 아니고.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1심 재판장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나 정도 털어줄 건 털어주고,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뺏긴 거예요. 자. 놀랍네요.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뺏기고. 그리고 대통령의 진술 내용을 하나도 묵살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상태의 판결이 제1심 예. 판결문이었다. 예. 2심 판결은 더 심합니다. 2심 판결도 어땠습니까? 2심 판결은 1심 판결을 그대로 답습 다 합니다. 답습 다 하면서 안종범의 진술은 이 사건의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안종범이 1심에서 징역 6년 선고받았는데 1년 깎아주고 징역 5년으로 한다. 와, 진짜 그거 보는 순간에 그 2심 판결, 그분이 김문석 부장판사입니다. 김문석. 김문석 부장판사고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지금 사법연수원 원장이니까 지금 한직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문석 원장.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그때 대법관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왕창 때리면 자기 대법관 갈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갖고 한 것 같은데 대법관은 안 됐습니다. 대법관을 노린 분이에요. 이분이. 김문석. 예.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제 2부로 진행하는데, 중간중간 이제 책 광고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우종찬 기자님이 정말 이렇게 역작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상학원입니다. 상학원을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진실을 추구해야 개인도 삶도 밝아지지만 나라도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그냥 거짓의 산에 뒤덮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회로 부정선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이제 파기한송심 그리고 파기한송심 판결에 대한 이제 검찰의 상고 이 내용의 의미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씩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